준비하신 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한테 이제 금마테스 보여주신 회원님들이랑 유명을 보이시는 회원님들이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셔가지고 제가 무릎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제 무릎 관절을 지키는 여섯 가지 비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늘도 며칠 전부터 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핵심적인 거 실생활에서 조금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편한 것 위주로 알려드리다 보니 이제 이것저것 이제 실행 가능한 것만 추려서 이제 다섯 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또 가질 수가 많아지면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두 개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무릎을 지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꿀필이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도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무려 12.3%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노화로 인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고요. 그리고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생기면서 이제 관절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해야 인대를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몸의 모든 것도 유기체로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일단 중요해 보입니다. 그 원인은 노화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노화가 전부가 아니고요. 젊은 분들도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와 두 번째 식습관 그리고 운동을 너무 이제 부족해요. 운동 이제 양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잘못된 자세가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평소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온몸에 체중을 발로 전달하는 무릎은 이제 발까지 체중을 전달하기까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연결 통로잖아요. 무릎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평소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모든 예방을 하면 조금 더 나은데 이미 발병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 체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정상 체중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 발병 확률이 2배 이상이 낮다고 하네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낮아지고 이쪽에 사는 또 음식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식사량은 엄청나게 높은데요.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최근에 안운동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이전에도 예전에 박사, 이제 미국에 있는 박사 커플을 쓴 책이 아마 간헐적 단식을 3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조식세끼를 조금 나눠서 조금씩 나눠서 자주 먹는다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간헐적 단식이 왜 효과가 있냐면 그 장 시간 동안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복 기간을 가지는 것이 이제 장기가 휴식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안에 장기가 휴식을 하면서 또 이제 오랜 시간 이렇게 울고 있다가 먹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양을 못 먹기 때문에 자조몸이 별거 좋은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력과 기초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네,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 같죠? 무릎 통증이 있는 사람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도 근력 운동을 조금 시켰더니 조금 무릎이 좀 나아졌어요. 본인이 이제 운동을 안 해서 무릎이 안 좋은 것인지 모르고 뭐 존바댄스나 뭐 근력 운동을 하면 무릎이 더 이제 뭐 무게가 많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뭐 무릎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무리를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퇴행성 무릎 질환이 더 많아요. 안 써서 무릎 질환이 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과하게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제 사람마다 이제 운동에 맞게 운동량, 체력에 그리고 기초 대사량에 맞게 운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체형이나 체력이나 그리고 기초 대사량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맞춤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댓글로 1대1 컨설팅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특히 받쳐줘야 그 무릎에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가 탄탄하고 종아리도 이제 카프레이즈 같은 이제 종아리 운동을 이제 꾸준히 해주면 더 좋아요. 이제 사람들이 종아리에 아리 생긴다고 해서 종아리 운동을 오히려 안 하시는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산을 탈 때도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근력과 두 번째는 근력과 기초체를 키우는 이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 이제 아까도 계속 강조했었죠. 양반다리나 또 무릎을 꿇는 자세가 가장 안 좋아요. 그리고 쪼그려 앉는 자세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빨래 하시거나 뭔가 앉아있을 때 쪼그려 앉는 자세, 그게 여자들의 자궁이나 그런 데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무릎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안 좋은 자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골반이, 그 양반다리 하게 되면 골반이 틀어져서요. 골반절 문제까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가 그 무릎에 하중이 많이 쏠려서 연골까지 손상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 무릎이랑 골반까지 모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정말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섭취하는 부분인데요.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아주아주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연구 결과에 기반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뼈가 튼튼해야 관절도 건강하겠죠. 아무래도 뼈랑 뼈 사이에 이어지는 게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뼈가 튼튼해야 관절도 이제 연결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골 생성에 필요한 게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건 연구 결과에서 확실히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믿고 실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평소 식단이 이제 유제품이나 두부, 해조류, 그리고 녹황색 채소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또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뭐 영양제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자연식이 제일 좋겠죠. 저희 몸은 또 자연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짠 음식을 먹지 않기.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염식을 많이 실천하잖아요. 저도 대회 나가거나 이제 뭐 트러플 사진을 찍거나 관리를 해야 될 시기에는 저염식 식단을 바꿉니다. 아예 안 먹진 않고요. 거의 이제 간을 안 해서 저는 요즘 소금 대신에 그 방황 있죠. 그 노란색 카레가루 방황이랑 후추만 넣어도 이제 그 향 때문에 조금 그 소금이 들어간 듯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만 넣고 넣어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미료와 소금을 쓰지 않아야 가장 무릎에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조미료와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수축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면은 아까 필요했던 혈중 수술과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이 자체랑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짠 음식, 납품을 많이 들어간 것들이 특히 편의점에 음식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편의점에는 거의 이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음식도 거의 나트륨이나 염분을 과다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웬만하게 이제 공부를 해서 지금 우리는 편의점 식단이나 도시락을 먹지 않아요. 가장 이제 치명적입니다. 집에서 자연식으로 조미료와 소금을 좀 빼고 MSG 특히 안 되겠죠. 빼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편식하면서 관절 주변에 부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여기 연구 결과에 나와 있어요. 혈관이 팽창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관이 팽창하니까 여기 붓기가 생기겠죠? 붓기는 또 운동으로 잘 안 빠져요. 이거는 뭐 아무리 누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좀 마사지를 하고 지압점을 조금 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되도록이면 점심을 먹지 않는 습관을 불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거의 초기자 마지막 인데요. 오늘 일어나서 8시 반에 일어나서 김유경 선생님 강의, 10시 반에 강의가 있어서 이제 화장을 하고 또 책을 읽다가 준비를 하고 거의 그 시간 동안 커피 두 잔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커피 두 잔을 마시고 이제 지금 거의 3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첫 끼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막 밥이 바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관할적 단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식하는 것 같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주 먹는 게 결코 몸에 좋은 게 아니라는 입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배고픔을 참아보시고 아 정말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지금 먹어야겠다 싶을 때 딱 먹으면 이제 음식도 안 하게 되고 이제 정말 잠이 깨끗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저도 단일적 단식을 뭐 3일에 한 번 걸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번거로운 감수를 해야 더 좋은 발전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을 지킨 다섯 가지 비밀 이제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준비하신 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